경남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날씨만 보면 겨울인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혜미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차가운 칼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역시 춥겠습니다. 현재 의령의 기온 영하 0.2도, 거창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따사로운 햇볕 주로 다소 포근한 감이 있겠지만 역시 바람은 차갑겠습니다. 피부 보습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종일 지금처럼 쾌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다소 건조할 전망인데요. 강원동 해안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 낮부터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비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과 창녕 18도, 고성 17도 예상되고요. 진주 17도, 하동 18도 선까지 올라 어제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오전에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오름세로 오를 전망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금요일에는 다시 날씨가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